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슐리예요. 오늘 현충일이거든요. 6월 6일. 지금 이 옷차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가를 하러 갔다 왔어요. 결과적으로 요가를 했냐? 요가를 못했어요. 현충일인데 닫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9시 50분에 맞춰서 요가복을 챙겨 입고 이제 시간 맞춰서 갔는데 딱 거리를 나서는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지? 아, 맞다. 오늘 현충일인데. 그래도 요가원은 별다른 공지가 없었으니까 오늘 아마 할 거야. 엘리베이터 누르고 쭉 올라갔어요.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 PC방 가는 그런 고등학생 두명 밖에는 전혀 사람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12층이 딱 열리는 순간. 웬걸? 깜깜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오늘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는 이 하울을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세수는 안 했지만 화장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운동복 하울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보니까 우중충해요.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말이지. 응? 조명도 안 도와주고. 여러분, 저 마이크 달았어요. 마이크, 큰 마이크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들어보시고 음질이 어떤지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복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야노시오가 광고하는 그 요가복 브랜드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거랑 이거. 이것도 거기에서 두달 전에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운동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4월, 5월 이렇게 됐는데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입고 있고요. 제가 주문한 수량은 이태원에서 왔네? 7피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총. 근데 되게 저렴해요. 다 해가지고 7피스인데 10만원 정도 제가 지불했으니까 나쁜 딜은 아닌 것 같아요. 배송은 한 2, 3일? 이렇게. 그 요가복은 색깔만 봐도 되게 힐링되는 것 같아. 예쁜 파스텔 톤에 제가 좋아하는 밝은 색상들이 많아서 이런 옷을 입고 할때좀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게다가 운동복 입으면 사실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굴곡이라든지 흘러내리는 살 이런 게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입고 했다 그러면 뭐 이런 동작을 할때제 몸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저도 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몸매가 이렇게 다 드러나는 운동복을 제가 좋아하는 색상, 좋아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러 가면 의외로 이 브랜드 STL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레깅스를 많이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레깅스를 이번에는 두 개만 구매를 하고, 상의를 지난번에 얘 하나만 주문해가지고, 그때 첫 구매라 가지고 좀 왠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구매했는데, 뭐 괜찮아서 이렇게 상의는 세 가지로 구매를 했어요. 요게 이제 레깅스, 위에 티셔츠. 먼저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는 그때 사이즈를 잘 몰라가지고, 게다가 그때 더 통통했으니까 M 사이즈를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 S로 상의 하의를 전부 다 S 사이즈로 주문을 해봤어요. 약간 타이트할 것 같긴 한데, 이 운동복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요렇게 생긴. 얘는 이제 배꼽까지 다 덮는 그런 디자인이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핑크 톤이라 가지고 후기도 좋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재질이 여름에 입기에는 살짝 도톰할 수 있어요. 이걸 딱 주문하고 나니까 이하늬 씨가 선전하는 그 요가복도 그렇고 제시 믹스인가? 거기에서도 전부 다 라이트한 소재의 요가복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반품 안 하고 그냥 입으려고요. 그리고 가격도 여기가 되게 합리적이고 저렴하면서도 질도 좋고 편해서 후회는 안 해.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입는 것도 그렇고 안에 캡이 있어요. 내장 캡이. 이렇게 세탁할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얘만 세탁하고 다시 세탁 끝나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서 좋고, 원래 정가가 53,000원인데 저는 한 29,000원인가 2만 원대에 산것 같아요.
두 번째 탑은 요거. 이렇게 생긴 탑이고요. 여기 다 품절이요, 사실. 베이지 색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품절이라 가지고, 남아있는 색 중에 그나마 마음에 드는, 얘는 미스티 스카이라는 제품이고, 정가는 43,000원인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세일해요. 2만 원 정도.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에 내장 캡이 들어있어요. 세탁하는데 되게 용이하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정도? 하이웨이스트랑 같이 입으면 괜찮을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입어봐야겠지만 얘는 M 사이즈고 얘는 스몰 사이즈라서 약간 더 타이트할 것 같긴 한데 살을 빼야죠, 살을. 운동복을 줄여서 몸을 맞추려고요. 네. 몸무게가 물론 많이 먹습니다, 진짜. 이 조그만한 입에 진짜 먹고 싶은 거왜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건지 요즘에. 진짜 입맛이 너무 돌아요. 입맛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조그만한 입에 왜 이렇게 도토리묵, 파전, 막걸리, 소주. 이렇게 얘는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요런 뉴트럴하거나 아니면 무채색의 컬러가 오히려 이렇게 컬러랑 같이 매치해서 입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너무 컬러 하면은 자칫 밸런스도 안 맞아 보일 수 있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뉴트럴한 컬러, 헤이즐넛 컬러, 검정색, 베이지, 이런 색상들이 거의 다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이 그만큼 다들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요 아이보리 컬러를 샀고, 얘는 뒤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줄로 생겨서 처음에는 저는 깔끔한 디자인이 좋아서 이게 뭐지 했는데 계속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꼬임 줄을 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네의 그탑 종류는 거의다가 이렇게 내장 캡이 되어 있어요. 세탁할 때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도록. 게다가 여름이니까 이제 땀을 되게 많이 흘려서 적어도 한번 입고 나면은 세탁을 해야 되던지 아니면 좀 땀을 덜 흘리면 두번 정도까지밖에 못 입는 것 같아요. 여러 개를 구비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입으려고요. 운동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탑이고요. 요거 레깅스 보여드릴게요. 정가는 원래 4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두개 합쳐서 한 3만 원대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진짜 저렴하죠. 사이즈 스몰. 그래서 얘는 재질이 중요한데, 얘는 생각보다 얇은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얘 빨간 건 약간 도톰해서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맛은 있는데 살짝 여름에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얘는 훨씬 얇아요. 저는 구부를 샀거든요. 발목까지 이렇게 오는 거. 생각보다 얇아서 만족이네요. 여성분들이 이제 레깅스 입을 때 제일 신경 쓰여 하는 부분이 요 Y존이잖아요. Y존 부각이 많이 없으면서도 체형에 따라서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었고, 막 운동할 때 신경 쓰여서 못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편하게 입고 있고, 색깔도 헤이즐넛 색상이라서 되게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헤이즐넛이 아니라 밀크티. 요거 틸그린 색상의 레깅스인데요. 나이키 아디다스만 저는 샀었거든요. 확실히 걔네들이 오래 입긴 하는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입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요가복은 요가복 전문으로 파는 데서가 더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려한 그런 형광색의 아디다스 레깅스 이런 거 사놨는데 너무 튀다 보니까 오히려 요가 가서는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얘도 하이웨이스트죠. 둘다 디자인은 동일한 요런 하이웨이스트 제품이고, 저 탑들이 다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배꼽을 좀 가려주는 하이웨이스트를 저는 선호해요. 재질이 쟤랑 비슷해. 얇아요. 얇아서 잘 구매를 했네요. 틸그린 약간 청량감을 주면서 요 색상이랑 같이 맞춰서 입으려고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밀크티는 아이보리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고 러브미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두 개 뜯어볼게요. 얘는 탑이 하나에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소재예요. 정가 5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000원이에요. 근데 진짜 53,000원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퀄리티가 진짜 나쁘지 않다는 거, 이 가격에 비해서. 5,000원 주고 이걸 어디 가서 사요? 색상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밝은 옐로우 색상. 똑같은 종류의 색상만 다른 거예요. 코랄 핑크. 모두 다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요가복 위에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운동 관련해서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요. 유튜브 제가 홈트 한다고 했잖아요. 센터도 가지만 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 쓰려고 이걸 주문했는데 요거예요. 피버 밴드라고 유튜브 보니까 심으뜸 그 분께서 이거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분이다. 피버 밴드인데 집에서 할 때 그것만 따라해도 사실 힘들긴 한데 아직 저질 체력이라 가지고 그래도 좀 하체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다리도 이렇게 딱 보면은 예전에 그냥 다 살이었다고 하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붙은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여기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힙업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대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망에 트레이닝 방법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있고 유튜브 보고 따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템포가 저한테는 좀 빠른 편이라 가지고 내가 제 호흡에 맞춰서 집에서 편하게 할 때 저걸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 샀거든요. 보이시죠? 엄청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맨다리 올리는 것보다는 두세 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힙딥. 힙딥이 여기 심한 편이거든요. 여기 좀 채워주고 싶어서 사이드 런지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런지가 이렇게 되면 사이드에 넣고 하는 거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 밴드 사용해서 하면 효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육을 느끼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10개만 해도 진짜 엄청 웃음 쳐요. 그냥 맨다리로 하는 거랑 틀려. 땀나요. 땀구멍 오픈이요. 아, 저걸 깨죠? 어쨌든 이 심으뜸 밴드 효과 있는 걸로.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카메라를 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요가복 하울을 저의 최대 몸무게 때 이렇게 찍게 될 줄이야. 비루한 몸매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누가 이렇게 막 엄청난 힘으로 제 허벅지를 막 쪼여대는 것 같아요. 힙업이 대세잖아 여러분. 그러고 허벅지도 어느 정도는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우 힘드네요. 운동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어 숨 차. 이거 파우치에 넣고 영영 안 꺼낼 듯. 이렇게 해서 쫙 해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간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일 이외에 관심을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운동. 그냥 눈 뜨면 운동하러 가요.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벌써 덥잖아 여러분. 여름이 오기 전에 올해는 비키니를 입을 수 있으려나? 제가 작년에 그 비키니 하울도 찍었었는데 그걸 사놓고 비키니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그냥 원피스 수영복만 맨날 입고. 어쨌든 저의 몸무게
목표를 조금 정해놓고 몸무게를 많이 뺀다기보다는 건강해지고 싶고 운동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게제 목적입니다. 운동복 하울이랑 요 밴드를 구매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목표한 일 있으시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 나아진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급교훈.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슐리는 너무 더워. 또 다른 재미난 비디오 가지고 올게요. 안녕!